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도갑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만 교도갑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 형편이 지금 꼭 요 성경 구절과 같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인생 그리고 정말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여전하고 이제는 구원받을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도 있으실 겁니다. 안수기도 할 때 보면 꼭 요 본문에 해당되는 이런 처지를 만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형편들 또 기업의 사정들 보면 이런 형편에 부딪힌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완전히 가정이 풍랑을 만나서 깨어진 이런 가정 형편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와 같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22절, 25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존재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런 가정에 또 그런 기업의 현장에 또 그런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신 김영기 장로님이 기도실 입구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써붙였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위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에서 모두를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사는 사도 바울이 여섯 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사형당할 만한 죄는 아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구로 광풍을 만납니다. 사실은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하기가 참 어려운 처지인데 아주 작은 항구에서 선원들과 군인들이 지내 겨울을 보내기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들이 조금 더 큰 베닉스라고 하는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이건 아니다. 큰일 날 어려움이 생긴다. 라고 안 된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죄수였고 그리고 바다는 잔잔해 보이고 날씨는 좋고 그래서 선원들이 갑시다.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납시다. 라고 주장한 바람에 율리오가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을 했는데 유라구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낮밤을 가릴 수가 없고 결국은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내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암초에 걸릴까 봐 그 모래 언덕에 배가 좌초될까 봐 그러나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절망하는 바로 그때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 배에 탄 군인들과 그리고 선원들, 상인들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상황이 절망적이니까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다 듣게 됐죠. 어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죽는다. 그 배에 276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죽는다.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가 한 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다 뭐든지 먹으라.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식량을 나눠서 이제 마지막 힘을 내고 이제 우리가 어느 섬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떡을 들어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다 나눠서 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기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의 전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이 꼭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는 별로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또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키셔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오늘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과 기도를 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은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도 뭐 기독교인 비율은 한국 국민 전체의 뭐 한 20% 내외지요. 그때 당시는 뭐 정말 1, 2%를 이야기할 정도. 그런데 독립운동의 주동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걸 한국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헌의회에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윤영 의원이라고 종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재헌의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도 기독교인 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뭐 공식적인 우리 국가 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전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는데 결정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음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위기가 왔다. 가정의 위기가 왔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나 회사의 위기가 왔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의 어떤 위기가 왔다. 그러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회복시켜 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나? 우리도 헤매는 일이 많은데, 그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도 너무너무 초라하고 연약할 때가 많은데, 아니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또는 공동체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였어요. 그러니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제일 초라한 사람. 그 재판받으려고 로마를 압송당하고 있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 배에 276명을 다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 나라를 건져내시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면 못 믿을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276명의 선원들, 또 죄수들,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승객들을 다 구원해 낸 것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그분이 밤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삽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섬이 가까울 때 그때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 죽입시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마지막 위기 순간이 올 때, 몇 번의 고비와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축복,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길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정말 바라보고 그리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아무리 주님은 살 길이 우리 주님께는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실 방법이 없습니다. 집안은 다 무너진 것 같고, 먹고 살 길도 다 끝났고, 회사도 다 망했고, 나라와 민족에 큰 재앙이 임해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살릴 길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나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돈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특별히 많이 해야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할 것도 아니지만, 괜히 공부하지 말라는 것의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모든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눌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내게 돈이 없는 사람 그 일 때문에 눌릴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가장 놀라운 축복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 되시고 내 주님 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주님이 계시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지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살리지도 도우시지도 못하시는 이런 상태가 문제인 것이라는 거죠. 300여 년 전에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는 처지가 비슷했어요. 다 왕정이 무너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여튼 엄청난 소용돌이 휘말렸습니다. 그때의 1700년대 프랑스는 계속되는 혁명의 연속이었고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나라는 엄청난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때 비슷한 처지의 영국은 타락한 정도로 따지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에는 피 흘리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영국도 정치적인 격변이 여러 번 있었지만 프랑스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게 영국은 엄청나게 피 흘리는 혁명이 없었습니다. 무혈혁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영국은 사회가 바꿔져 나갔어요. 프랑스는 엄청난 유혈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이 바뀌고 어떻게 영국은 그렇게 되었나? 요한 웨슬레 때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역사가들은 요한 웨슬레는 하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다. 요한 웨슬레가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가는 데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때 당시에 영국 교회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저 믿음이라고 하면 교회 가는 거, 그저 세례 받는 거, 그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받는 거 그런 정도쯤의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도박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음란한 일, 폭행, 폭정을 하고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고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는 데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왕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고 사업가도 아니었고 그냥 순수한 목사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 메시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졌어요.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리고 사회가 변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모이는 속회 뭐 엄청나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다들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신앙 관리를 해줘야 되니 그때 당시에 교회 조직으로는 할 수도 없었고 이미 영국 국교회에서는 내쫓아냈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할 수 없이 방법은 교인들을 그저 몇 명씩 묶어주는 거예요. 급하게 당신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의 평신도를 속장으로 세우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표준 설교문을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이걸 그대로 읽으라. 그러나 모여서 속회에서 모여서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헌금한 것처럼 마음을 모아서 속회에서 헌금해서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계속 도와주고 영국 사회 전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혁명 없이 영국 사회가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는 19세기에 들어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 대영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엄청난 영국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바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진짜 오셨다, 아니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도 계시다. 우리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주목합시다. 예수님에게만 순종합시다. 지금 상황은 다 지금 죽어가는 상황,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부터 진짜 예수 믿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같은 간증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근데 왜 나는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에 오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속에서 좀 주님이 시원하게 역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더 분명히 믿을 수 있을 텐데, 주님께 더 분명히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내 안에 오셨지만 왜 그렇게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을까? 제가 주님이 제 안에 계신데도 역사를 안 하시는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다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해도 속으로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격의 유형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가 속으로 분노가 많은 유형이랍니다. 근데 그 분노 때문에 제가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제 앞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주 격하게.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것을 들을 때 제 심령에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실 형편도 아니고 지금 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그러시나.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막 거친 말로 화를 내고 할 때, 아, 이분이 굉장히 마음의 내적인 상처가 크구나, 또 굉장히 미성숙하신 분이구나 하고 그냥 그분의 처지를 이해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혈기나 분노에 내가 그런 반응할 필요는 없겠구나. 근데 그분이 뭐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화를 막 낼 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을 이해는 하지만 그분이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저도 같이 맞장구 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왜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시지만 아무 역사를 안 하실까? 내 안에 분노를 품으면 그러실 수 있겠구나. 제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마음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러면 주님은 솔직히 말하면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제 마음에 계신 것을 제가 진짜 안 믿어지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실제로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냥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왜? 완전히 무시를 당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른 데 모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모셨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축복은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어떻게 그런 마음과 감정을 품을 수 있냐? 완전히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 못 하시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진짜 믿고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실제로 화를 내고 나면, 화를 한번 내면 그러면 영적으로 마비 현상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화를 내면 설교가 안 돼요.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느낍니다.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상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역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부싸움 한참 하는데 교인이 와서 문을 두들겨서 한창 부부싸움 막 하는데 교인이 왔어요. 목사님은 나가지 않고 사모님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몸이 너무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막 싸우다가 나가서 기도하면 그 사모님은 또 뭐라고 생각하겠나. 목사님이 난감해요.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마음 정리하느라고 있는데 교인이 갔어요. 아, 기도 받으러 왔다고 했는데도 목사님이 방에서 안 나오시네. 그런 이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교인 집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교인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참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큰 홍역을 치른 이야기를 하시더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또 싸우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한눈 팔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 품고 음란한 마음 품고 영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 못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도 같이 통성기도 하자 그래도 내 속에서 아무런 영적인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걸 모르니까 이 엄청난 축복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렇게 만드시고는 그리고는 다 모든 과일은 다 따먹지만 이 과일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누군가가 뺏으려고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아, 뺏으려 들어오는 존재가 없는데 왜 지킵니까? 아, 이미 그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뺏으려고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지켜내지 못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더 받을 은혜가 따로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아니 그보다 무슨 더 은혜를 더 받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주셔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오신 분 없어요. 지키지를 못했던 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어 오셨어요. 근데 보배를 보배인 줄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회개를 맡겼어요. 그러면 선교 여행 비용을 여러분들이 다 맡아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죠? 이 선교 여행 경비를 내가 가지고 여행을 쭉 진행합니다. 항상 돈 주머니 내가 이게 잘 지키고 있나? 그리고 저녁에 돈은 제대로 맞나? 혹 잃어버린 거는 없나? 이거 잃어버리면은 이제 차비도 없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먹지도 못해요.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오신 것은 만약에 비유하자면 선교 여행 가는 중에 회개를 맡은 집사님이 그 돈주머니 관리하는 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을 지켜야 될 보배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만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내 살 길이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살 길이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사는 거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주변에 다 산다. 내 이 보배이신 주님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통해서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 배에 탄 270명 다 살아낸다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기간이 참 힘든 기간이었지만 요셉이 딱 하나 훈련 받은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웃었어요. 그 종살이 감옥살이 웃을 일이 뭐 있겠어요? 어떻게 웃었는지 아십니까? 웃었으니까 택함 받은 거죠. 여러분 일 시키는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일하는 사람하고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일을 시키겠어요? 누구 한 사람을 총무를 맡겨서 열쇠도 맡기고 또 관리인도 맡기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누구한테 맡길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 종살이도 기쁨으로 하고 그 억울한 죄수 생활도 감사하면서 하고 그런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랬을까요? 실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웃으라. 하나님 바라보니까 감사하라. 하나님 바라보니까 너 찬송해라.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올 때, 그때 그 보디발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까?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내가 득죄하리까?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산 사람. 요셉은 그 훈련 하나 받은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자기 지금 처지는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처지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으로 인하여 온 애굽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7년, 6년 동안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 살려냈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 사도 바울이 받은 축복이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똑같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순종하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아마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시고 순종하고 싶어도 무슨 말씀이 들리는 것도 하나도 없는 분들.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만 훈련이 됩니까? 애들이 걸음마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애들이 말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군인들이 처음 훈련소에 입대하면 그러면 군복만 입은 거지 실제로는 군인 아닙니다. 그들이 하루 훈련하고 또 한 달 훈련하고 자대 가서 또 3개월 살고 6개월 살고 그러다가 이제 육군 병장이 되는 거예요. 육군 병장 굉장히 높습니다. 군에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높은지. 장군보다 더 높습니다. 멀리 있는 장군보다 같은 내무반에 있는 병장이 훨씬 높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세월인가 그렇게 돼요. 나는 이등병 때 헤매고 일병 뭐 상 이렇게 헤매고 간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리고는 육군 병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참들한테 또 가르치고. 신앙훈련도 똑같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영성일기로 쓰고 또 깨달아지면 순종하고 또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 달을 살고 6개월을 살고 1년을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마음에 모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에게만 순종, 철저히 주님께만 순종, 그렇게 살리라. 그 결단을 아직도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결심만 된다면 진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예수님에게만 순종, 예수님에게만 순종. 아니 2월 둘째 주부터 하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1월 첫째 주가, 2월 첫째 주가 걸려. 왜? 지금 순종하기도 결심하면 그때 내가 얼마를 작정을 해야 되냐. 이런 걱정을 지금부터 하고. 주님은 물으세요. 너는 내가 너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이 싫으냐? 부담되냐? 힘들겠냐?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반응을 존중하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역사도 안 하십니다. 영적인 어둠이 옵니다. 왜? 주님께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안 열면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잘 이해가 안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백화점마다 가게마다 상점마다 밤에 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24시간 영업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다. 오지간하면 이제 영업 끝나면 불 끄고 우리 한국 같으면 전기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가게 끝나고 이제 주인이 이제 집에 가면 다 불 다 끄고 문 잠그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미국을 갔더니 밤새도록 불을 다 켜놓고 있는 거예요. 가게 보니까 가게가 안이 환해요. 불을 다 켜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전기값이 얼마나 많이 드나. 그리고
도둑맞기 너무 좋겠대. 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빤히 다 보이니까. 왜 저렇게 할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범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범죄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들어와서 가게를 털고 뭐 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하면 도난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밤을 밝히지 않은 그런 구호를 캠페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밤을 밝히자. 모든 가게, 모든 집, 뭐 집 뒤에 으스간 곳, 부엌의 뒷문 다 불을 켜놓자. 그래서 만약에 도둑이 들어오면 바깥에서 다 보이도록 다 해놓자. 근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범죄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캐나다 토론토 시장이 토론토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토론토도 아주 법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가게, 매장 다 밤에 불을 켜놓고 집집마다 그 집의 뒷문, 뭐 집도 빈집이어도 다 불 켜놓기로. 범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 결과 지금 미국, 캐나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가게는 밤에 불을 다 켜놓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 나 혼자서만의 은밀한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들여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귀가 사로잡는 부분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나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상당히 마음이 사실 부담되는 일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그걸 다 공개하자. 일기 쓰는 것은 오직 이유 하나죠. 주님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 공개하자. 이유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내 안에 계시겠지가 아니고 진짜 계시구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한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엄청난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전 교회적으로 하게 돼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그렇게 합시다. 혼자서 하면 오래 지속 못합니다. 속회에서 속회 식구들이 다 합시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힘들었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속회 저 속회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구역도 하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이 일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2015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모스크바의 어느 교회, 지하교회에 비밀리에 예배를 계속 드리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밀경찰이 그 교회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모두 몇 명이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모자라요. 아, 누가 도망갔구나. 근데 그들이 비밀경찰 덮쳤을 때 도망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 몇 명이냐? 몇 명입니다. 아무리 세봐도 한 사람이 모자라요. 도대체 누가 없냐? 우리 도망간 사람도 없는데. 나중에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항상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교인들은 항상 카운트를 할 때 주님도 같이 카운트를 늘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 몇 명 모였냐?
주님까지 해서 몇 명입니다. 비밀경찰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지.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 사는 길이고 그리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시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을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충분하다. 이제 더 부족한 거 없다. 주님이 나를 얼마든지 책임져 주시고 먹이고 살리고 나갈 길을 열어주신다. 주님만 믿고 가면 된다. 근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 분명히 열리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말씀을 듣는 귀가 아직 분명히 열리지 않았으니 주여 계속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그 방법은 순종이에요. 하나 깨달아지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시면 그게 주님이 하신 건지 아닌지 잘 모를 경우에는 순종부터 해보면 돼요. 혹시 아니면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아,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순종을 안 해보면 절대로 주님의 인도함을 눈뜨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라시는 건가. 그렇게 순종해보고 또 순종해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이 엄청나게 많아져. 그리고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우리 안수기도에도 하고 여러분 강단에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